대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냉철한 이성과 진리의 상아탑 서울대 공대 학생회의 시국선언입니다. 마천 알띠는 종북정권의 망령에 제정신 차리라는 서울대 공대 학생회의 시국선언에 제정신을 차리기를 온 국민이 함께 지지합니다. 성명. 국무총리 직속 원자력안 전위원회와 국회 및 해당 상임위를 쌩까고 한시적으로 어용기구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1. 핵전문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2.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한 절차적 위법. 3.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시옥시옥통위원회. 4. 좌편향 인사로 구성. 다음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받는 대괄호. 성명. 점점점. 8. 원전 정책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연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완공률 29%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7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습적인 비공개 이사회로 인해 중단되었고 건설 재개 여부는 정부가 구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시민참여단 478인이 수기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와는 별개로 탈원전 정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청 보통신부는 8월 초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방향을 비 원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원자력 R&D 위 중심을 원전 해체 기술 및 방사선 기술 분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해 차세대 원전 개발, 연구용 원자로 건설 등의 많은 원자력 관련 연구들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몇 개월 새 많은 탈원전 정책들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해온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으며 50년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배제된 에너지 정책 수립.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안보, 환경,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국가 정책이며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 차원의 충분한 숙고와 토의를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련 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이미 결정된 탈원전 기조 아래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부기관은 연일 기자회견,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탈원전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은 기존에 만들었던 원전 안전성 홍보자료를 삭제하며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과학기술계 교수 417명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계획을 수립하라며 성급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서를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진행된 순회토론에서 중립성을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 참여를 막으며 전문가의 의견 전달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모범국가로 제시하는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25년, 33년의 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각계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중시한다는 정부는 정작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과학기술계로부터는 귀를 닫은 채 정책 결정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공학도들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전문가의 의견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존폐를 위협받는 학문. 정부의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 추진은 관련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학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선언 이후 국가 R&D 예산 심의 및 조정에 있어 원전 제험 해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원자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난 20년간 진행해온 SFR, 소듐 냉각 고속로 개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아파 플러스, 이파워 등과 같은 혁신형 경수로의 건설과 개발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은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중단되어 주도권을 빼앗기면 이를 다시 되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경우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만이, 37명을 모집하는 석박사통합과정에 11명만이 지원하였습니다. 50년에 걸친 노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룩한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이지만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쌓아왔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정부의 시선 바뀌어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이자 전문가 집단인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배제되고 수십 년을 내다보고 진행하였던 R&D가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산업과 학문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과학기술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 과학기술계의 입장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학이라는 학문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예비 공학도로서 정부의 결정에 의해 연구 환경이 위협받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규탄하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제30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